단어 세게 하는 거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점수는 몇점 정도 나왔을까요? 테스트 안 쳤어요? 쳤어요? 저번에 쳤다. 보자, 지우가. 그러게, 왜안 나오지? 기간이 안 됐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봅시다. 할수 있다, 해도 좋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can이죠. Can. Okay, 소리가 작게 돼 있네. Okay, 그 다음에 할 거야. 그렇죠, would. Would. Okay, 그 다음에 할 거야. Will. Will. I will go. 갈 거야. Shall. 어렵죠. 조금 비슷비슷해서 shall. 예를 들어서 뭐 shall은 할 거야 뭐 이런 거. I shall go there. 뭐 이렇게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이런 느낌이야 shall은. 근데 이거는 shall은 보통 물어볼 때 많이 써요. Shall we dance? 이런 식으로. 춤출래요? 이런 식으로. 뭐뭐 할래? 라고 우리 같이 뭐뭐 하자 할때 많이 쓰여요. Shall we dance? 우리 춤추자가 그래서 뭐라고요? Shall we dance? 그 다음에 해야 한다. 너 해야 돼. 이런 뜻도 있고 뭐뭐인 게 틀림없다. Should? 그렇죠. 요 뜻이면 should죠. 근데 이 뜻까지 갖고 있는 건 must예요. Must. 오케이. 그래서 must 쓰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면요. must 쓰는 법은 일단 요런 뜻일 때, 노란색이니까 안 보이겠다. 요런 뜻일 때뭐 you must go there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너꼭 거기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You must go there. 그 다음에 요런 뜻으로 쓰일 때는 뭐 요렇게. he 하자. He must be a spy. 스파이가 뭔지 알죠? 스파이. 뭐, 남의 것 염탐하고 조사하고 하는 스파이. 그럼 he must be a spy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 확실히 스파이야. He must be a spy. Must는 요런 뜻의 양념이에요. 뭐, he is a spy 하면 그냥 누가다의 단순한 양념 안 들어간 그런 스파이다. 이런 뜻인데, 뭐뭐에게 틀림없어. 라는 뜻을, 느낌을 주고 싶은 must가 여기 들어가고, 얘는 be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대. 라는 뜻도 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였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 해도 돼. 그렇죠. may죠. May. 오케이. 그래서 may가 두 가지 뜻이 있다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 보여주면 it may be hot today. 오케이. it is hot today는 단순한 뜻이 그냥 누가다 it is hot today 하면 어떻다, 덥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덥다 이런 뜻인데 it may be hot today 하면 이런 뜻인데 may가 양념이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일까요? 날씨를 얘기할 때 이게 그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날씨 얘기할 때 아무 뜻이 없어요. 날씨 얘기할 땐. 그래서 오늘 더울 수도 있어. 일기예보 할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it may be hot today. 그 다음에 요런 뜻일 때는 뭐 지우 이제 수업 다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You may go home 한번 들으실까요?
그렇죠. 허락하는 뜻. 그렇죠. 뭐 허락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추측이라 합니다. 이건 추측. 추측과 허락할 때 쓰는 may였고요. 예, 양념이 어떤 맛인지, 이런 양념은 이런 맛을 내기도 하고, 이런 맛을 내기도 한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돼! should죠. 지금 하고 있는, 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곧 하게 될. Should. should. 예를 들어서 뭐, you should be careful. careful 하면 조심스러운이라는 어떤 식이거든요. 그럼 you should be careful은 뭘까요? 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충고하는 거죠. You should be careful. 충고하는 느낌의 should예요. 오케이, 잘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세 번째 하다시였어요. 자, 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뜻. send. 보내다. Send. 오케이. 그래서 나는 보냅니다. 누구의 무엇을 참? 누구에게? 그렇죠. 누가다. 맨날 붙어 있네요, 영어에. I got send 한다. What? Where? 무엇을? 크리스마스 카드를 to my friends.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send였고요.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하다. Understand. 뭔가를 배우고 나서, 이제 이해돼.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이 나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했어. 너무 어렵다. 나는 뭐할 수가 없다. Understand 할 수가 없다. 그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his book is too difficult I can't understand it. 그렇죠. 이해가 안 돼. 뭐뭐 할수 없다라는 거 양념시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sit, 앉다. Sit.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까 봤던 그 양념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허락받고 싶은 거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양념시 매일을 배웠었어요. 그렇죠.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었는데, 앉아도 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Yes. 그렇지. Yes, you may sit here. 말고요. 안 되는데, no, you may not sit here. 그래서 may 뒤에, 양념시 뒤에 not을 넣으면 되죠. may not sit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find. 찾다. 그렇죠. Find. 오케이, 뭐뭐 할 수가 없다 라인이네요. 그쵸? 그래서 나는 찾을 수가 없는데 뭘 찾을 수가 없냐면 무엇을. 그 다음에 anywhere의 뜻은 어디에서도 이런 뜻이야. 어디에서도. anywhere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영어책 어디 갔는지 찾아봤는데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I can't find my English book anywhere. Did you find your English book, Tony? No, I can't find my English book anywhere. Okay, find 할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Okay, 그다음 leave 살다죠, 그렇죠? Leave. Okay, 그래서 내가 사는데 어디에 사냐면 이런 데 산대. 그러니까 나는 엄청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Okay, 그래 나는 큰 집에 살아요. big house. 나는 부자야. rich의 뜻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요거 이런 거 붙었는데 합쳐서 부자다가 됐죠? 그래서 얘 뜻은 부자인, 좀 뭐, 다른 말로 하면 부유한이라는 무슨 시다? 어떤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B랑 합치니까 부유하다, 부자다가 된 거예요. I live in a big house, I'm very rich. 돈 자랑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타이 묶다죠. 타이. 오케이. 그래서 요 타이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렇게 생기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기면 이건 과거 형태라고 해요. 뭐이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디드가 들어가면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디드는 두로부터 왔는데 두가 하다 하고요. 지금 하면 현재 하면 두나 더즈가
이건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뭐를 한다. he나 she나 is 뭘 하면 does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딴게 하면은 do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과거에 뭐뭐 했었다 할 때는 do의 과거형이 did이기 때문에 이 did가 tie 속에 들어가면 tied. 묶었었다 이 말이고요. shoelaces. shoelaces는 shoe가 뭔지 알죠? shoe. shoe가 뭐예요? s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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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es. 신발. 그럼 shoelaces가 뭘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tied 했대. 무엇을? my shoelaces. 그러면 여기 신발끈이겠죠. 신발끈. 오케이. 그래서 나는 신발끈 묶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I tied my shoelaces. 오케이. 그 다음에 speak. 말하다죠. 하나씩. speak. 오케이. 친구가 외국에 와서 뭐 한국어를 그닥 잘하지 못한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 읽어볼까요?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끊는 표시하는 건 제일 먼저 누가 다는 묶어놓고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한 단어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왜 두 개를 하나로 묶었어요? 얘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한 묶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지는 않는다. 매우 잘 하지는 못한다. 무엇을? 한국어를. 오케이. 계속해서 슬리피는 요렇게 생겼고요. 얘는 슬리피가 아니고 슬립이죠. 슬립. 자다죠. 슬립.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자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자냐면 7시간을 잔대요. 매일매일. 나는 매일매일 7시간을 잔다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I sleep 7 hours a day. 오케이. 그래서 think. 생각하다죠. think.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필요로 한데 뭐가 필요하대요? 시간이 필요하대. 시간인데 뭐 할 시간? 생각할 시간.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요. 뭐뭐 하기 위한이란 뜻이 되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I need time to think. 오케이. 그 다음 arrive. 도착하다죠. arrive. arrive.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she. she. 그렇죠. 미래 줄임말이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녀가 도착할 거다. in 뉴욕. 뉴욕에 at noon 하면 낮 12시 정각을 얘기해요. 오케이. 그녀가 뉴욕에 12시 정각에 도착할 것입니다. Which she'll arrive in New York at noon. 오케이, 그 다음. feed. 먹이다. 밥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밥 주다. feed. 오케이, 그들이 먹이는데, 누구한테 밥을 주느냐? 돼지한테 뭐를 주냐? 콩과 라이스를, 옥수수와 쌀을 매일매일 준대요. 오케이, 그들이 돼지들에게 옥수수와 쌀을 매일매일 먹입니다. They feed the pigs corn and rice every day. 오케이, 그 다음 help. 도와주다. 많이 봤죠? help. 오케이, 그래서 양념치 들어갔네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Can I help you? help. 오케이, 계속해서 borrow. 빌리다. 그렇죠. 없을 때 뭐 borrow some money 한번 보겠어요. borrow some money. 그렇죠. borrow some money. Don't borrow some money. 뭐예요? Don't borrow any money. 돈을 빌리지 마세요.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있네요. English textbook은 영어 교과서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텍스트북은 교과서. 그래서 내가 너의 영어 교과서 좀 빌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I don't have my English textbook
now.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없었으면, Can I borrow your English textbook? I don't have my English textbook now. 이렇게 길게 할 뻔했어. 오케이, 계속해서, begin. 그렇죠, 시작하다. 하다시들 다 모아놨어, 안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 두가 들어있는 애들.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콘서트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이 시작한다, 묻지 않는 말이었으면 그것이 시작한다는 it begins 였겠죠. 그쵸? 근데 묻는 말 하려니까 이 속에 있던 더즈가 앞으로 이렇게 나갔네요.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콘서트가 시작하는지 묻고 있어요. 몇 시에 콘서트 시작합니까? 오케이, 여기에 선생님이 B를 써놓은 이유는 시작하다라는 말로 S로 시작하는 말도 있고, 걔가 누구예요? Start죠. 둘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B로 시작하는 시작하는 begin이죠. 오케이, 그다음 grow. 자라다도 되고, Grow. 오케이, 아 자라도로만 돼 있네. 이게 자라다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르다도 돼요. 기르다, 자라게 만들다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키 커지고 싶대요. 나는 키 커지고 싶다. I want to grow tall. 그렇죠. grow tall 하면 어떤 상태로 grow 한다? 키큰 상태가 되도록 자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wash. 저, 뭐, 샤워하다? 그냥 씻는 거야. Take a shower가 샤워하다고요. Wash. 오케이, 그래서 씻으라고 했어요. 뭘 씻으래? 어떻게? 비누로. 소프가 비누예요. 오케이, 그래서 비누로 손 씻어라. 비눈이라고 썼네? 오케이, 비누로 손 씻어라. 그렇죠. OA는 오우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boat가 되고, 이런 건 soap가 되죠. Wash your hands with soap. 오케이. 오케이. 잘 했고요. 뭐이 정도면 단어 시험 쳐서 다시 한번, 아, 그, 뭐야, 친지좀 지났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더세 가지 세 가지 세트 시험 쳐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